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할 내용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교과서는 국어 1-1 나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1-1 가를 배웠지요. 1-1 나는 가에 이어서 뒤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가에서 1, 2, 3, 4, 5단원이 있었죠. 이제 나에서는 6, 7, 8, 9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받침이 있는 글자에 이어서 받침이 있는 글자를 만드는 놀이를 해보겠어요. 먼저 붙임 1과 2의 자음자 기둥을 만들어야 해요. 자음자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붙임 자료를 찾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했어요. 책의 제일 뒤에 넘겨보면 이렇게 자료가 있죠. 보면 몇 쪽에 사용할 자료인지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60쪽 5에 활용할 자음자 기둥 만들기 자료입니다. 점선을 따라 뜯어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 붙임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뜯는 방법 기억나나요? 네. 먼저 점선을 따라서 한 번씩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네, 두 번 다 접어주면 더 잘 잘린다고 했죠. 이렇게 접은 다음에 두두두 아주 쉽게 떨어지죠. 네. 자, 붙임 1을 잘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160쪽 5에 활용할 자음자 기둥 만들기 자료가 하나 더 있지요. 네, 붙임 2 자료예요. 역시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두두두 쉽게 뜯어지네요. 그 다음 자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사용할 거예요. 174쪽이라고 되어 있죠. 네, 미리 뜯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뜯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사용할 것만 뜯어야 해요. 자, 이런 걸 만들 때 어떤 친구는 잘 만들지만 처음 해봐서 어려운 친구도 있죠. 그럴 때는 옆에 어른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아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뜯는 선을 먼저 찾아서 여기 안쪽에서도 뜯는 선은 모두 접었다 폈다 해주면 훨씬 잘 뜯어져요. 네, 이쪽도. 아, 선생님처럼 빨리 할 수 없다고요? 괜찮아요. 영상이 끝나고 아니면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여러분도 뜯으면 돼요.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 흘러가게 놔둘 필요 없어요. 잠시 멈췄다가 또 듣고 멈췄다가 또 듣고 해도 돼요. 여기 보면 그런데 뜯을 때 보면 접는 선도 보이지요? 뜯는 선과 접는 선을 구별해야 돼요. 접는 선인데 모두 뜯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모두 바깥쪽으로 접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표시나나요? 네, 접으라고 되어 있는 선을 모두 찾아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접을 때는 손톱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더 잘 접힌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늘새 육각 기둥을 보면 자음자 기둥 여기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돼요. 이걸 다 뜯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칼집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뜯어서 이걸 끼워 넣을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난 다음에 안 움직이게 하려면 요 안에 테이프를 조금 하나 정도만 발라주어도 좋아요. 안쪽에 테이프를 하나 발랐습니다. 와, 아주 큼직한 자음자 기둥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의 기둥 완성. 자, 기둥 모양이 예쁘게 잡혀야 잘 굴러가는데 선생님이 만든 기둥은 잘 굴러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두 번째는 연두색 기둥이죠. 두 번째 기둥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빼내고 자, 이번에도 역시 끝에는 뜯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기 칼집이 있지만 다 있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접었다가 여기 나중에 끼워 넣을 부분만큼만 뜯어줘야 돼요. 끝까지 뜯어버리면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역시 이번에도 여기 자세히 보면 네, 접는 선이 보이지요? 네, 접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둥을 만들어 줍니다. 선생님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오는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 역시 이번에도 끼워넣고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테이프는 물론 바깥쪽에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안쪽에다 붙일게요. 자, 이렇게 만든 자음자 기둥으로 이제 자음자 받침을 뽑을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굴러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두 개를 굴기가 힘들어서 하나씩 굴릴게요. 첫 번째 하늘색으로 굴려볼까요? 자, 책을 치워야 더 잘 굴겠네요. 굴러라. 아이고. 아, 네. 첫 번째는 씨옷이 나왔어요. 씨옷. 네. 씨옷이 들어간 이제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낱말이 생각나나요? 아, 선생님은 곳이 생각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장소를 가리키는 글자, 낱말인데요. 이곳, 저곳 할 때 곳이랑 같은 글자죠. 자, 이렇게 만든 글자는 이제 국어책에 써주면 돼요. 내가 만든 글자 씨앗을 뽑아서 예, 곳을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연두색을 한번 굴러볼까요? 굴러라. 오, 리얼이 나타났네요. 자, 리얼. 리얼이 들어간 낱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예, 맞아요. 그런 낱말들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만든 글자는 말이에요. 예,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갖기도 하는데 예, 말을 타고 갈다 할 때는 동물 말을 가리키죠. 또 우리가 하는 말도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 또 두 번째 낱말 만들었으니 글자를 써볼까요? 예, 여기다가 말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 봤는데 받침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게 되었나요? 네, 두 개를 동시에 굴려서 두 개가 들어간 받침 글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두 개 들어간 받침 글자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씩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음자 기둥을 굴려서 받침이 들어간 글자도 만들 수 있지만 친구들 이름으로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 이름으로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학습지에 보면 친구의 이름이 가득 쓰여진 학습지가 있을 거예요. 자, 친구 이름 다 읽을 수 있나요? 네. 아직 잘 못 읽는 이름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1학년 선생님의 이름은 네, 일반 선생님 한번 차례대로 써볼까요? 일반 선생님 성함 강정숙 선생님이시죠? 2반 선생님은 손보경 선생님이시죠? 3반 선생님은 설현주 선생님이세요. 그럼 이제 주사위를 굴러서 과연 선생님의 성함에 있는 받침을 우리가 잘 뽑을 수 있는지 볼까요? 쭉 굴러가라. 첫 번째는 지읒이 나왔네요. 이런 선생님의 이름에는 받침 지읒은 없어요. 한 번 더 도전해 볼까요? 이야, 이런 치읒이 나왔는데 치읒도 없어요. 이런 선생님이 잘 못 굴리나? 연두색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번에는 비읍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없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름이 나오려면 이제 성공했다. 리을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네, 3반 선생님 이름에 리을 받침이 있어요. 와우, 성공. 자, 그리고 또 다른 걸 찾으려면 먼저 어떤 받침이 있는지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네, 강정숙 선생님 성함에는 이영자와 기역자 받침이 있어요. 손보경 선생님의 이름에는 이은자와 이은이 있네요. 설현주 선생님의 이름에는 리얼과 니은이 받침으로 있었어요. 자, 방금 선생님이 누구의 이름을 성공했죠? 예, 설현주 선생님의 이름을 성공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네, 내가 성공한 찾은 이름을 쓰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습지를 보면서 학습지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보고 찾아야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먼저 받침을 확인해 보았는데 여러분은 여기 자음자 기둥을 먼저 던진 다음에 디귿 받침이 나왔으면 우리 반 친구 이름 중에서 디귿 받침이 들어간 이름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잘 나오는 이름도 있지만 아마 잘 나오지 않는 받침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자음자가 모두 받침이 될 수는 있지만 잘 쓰는 받침이 따로 있거든요. 친구들 이름에는 보통 이영이나 또 니은, 기읍, 리을, 니음 이런 받침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받침 외에도 다른 물건에는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뽑힌 자음자를 또 다른 곳에서 써보면 돼요. 자, 바로 이름 말고 물건에서 찾으면 되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뽑힌 자음자가 받침으로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 찾기거든요. 우리들 친구들 이름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치읒.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의 이름에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치읒 들어간 거.
아, 찾았어요? 네. 꽃도 있죠? 꽃에도 보면 치읓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름에 쓰나 아마 못 찾았을 것 같은데, 디귿.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거. 아, 그렇죠. 받침. 예. 우리가 지금 받침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예, 받침이라는 낱말 속에도 바로 디귿이 들어있네요. 예, 책받침이란 거 요즘엔 잘안 쓰죠? 예, 선생님 어렸을 땐 책받침도 많이 썼는데, 디귿도 들어있고요. 이음도 들어있네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굴려보면서 네, 어떤 받침이 있는지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굴린 다음에 찾기가 너무 힘들다면 물건의 이름을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받침이 들어가 있는지 공부를 해도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자음자 기둥을 이용해서 받침이 있는 글자 만들기 놀이를 해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친구의 이름에서 작자 받침 많이 찾았나요? 받침 많이 찾았어요? 네. 우리 자음자 중에서도 받침으로 자주 쓰이는 자음자도 있고, 예, 잘안 쓰이는 자음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뽑은 자음자가 한 번도 안 나온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음자 모두가 이렇게 받침으로 쓸수 있다는 건 알아야겠죠? 네, 받침으로 자음자들이 쓰였을 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물건이나 이름을 볼때 어떤 받침자가 쓰였나 눈여겨보는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공부도 재미있게 잘 했나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내가 찾을 수 있는 다른 물건의 이름, 그리고 받침자 꼭한번더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